네, 두 페이지 영문법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동사에 대한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좀 순서가 좀 바뀐 듯한데요. be, do, have 아주 기본적인 동사들이죠. 조동사로 쓰인 be, do, have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주 기초 영문법인데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쉽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상한 짓을 하네요. 예. 자, 일단은 비동사가 자 이건 이제 기초 얘기를 좀 할게요. 비동사가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건 원형이죠. 원형이라는 게 뭐냐? 사전형이에요. 그렇죠? 사전형, 원형 또는 기본형 다 같은 말입니다. 예, 사전을 찾을 때 이렇게 찾죠. 우리 한국말도 사전에 그 동사를 찾을 때 뭐뭐 하다 이런 원형으로 찾죠. 예, 그래서 root form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dictionary form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예. 이게 비고요. 그러면 동사는 변화를 하죠. 그래서 현재는 am, are, is로 변합니다. 즉 1인칭 단수는 I는 am이고요. 1인칭 복수 we나 2인칭 복수 you나 3인칭 복수 다 복수는 are죠. 그렇죠? 그래서 we are, you are, they are. 그렇죠? 복수는 다 are입니다.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는 is죠. 그래서 he, she is, it is.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과거는 was, were라는 거예요. 그럼 was는 단수면 was예요. 그러니까 I도 되고 2인칭도 되고 2인칭은 was죠. you were 그 다음에 I도 되고 3인칭 다 단수는 was입니다. 그러니까 I was, he was, she was가 되겠죠. it was도 마찬가지고요. 복수 2인칭 단수하고 나머지 복수들은 단 were가 되죠. 그래서 you were, 단수 you were, 복수 you were. 그렇죠? 당신 한 명도 유어고 여러분 여러 명도 유어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we were, they were 마찬가지겠고요. 자, 과거 완료형은 been입니다. 저 be 이렇게 동사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는요. 본동사로 쓰일 때 본동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주어동사 이렇게 본동사로 와요. 그러면 의문문을 만들 때 이 비동사가 바로 도치가 되죠. 이렇게 예, 이 비동사가 바로 도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I am의 의문문을 만들어 그러면 am I가 되죠. 그렇죠? You are의 의문문 만들어 그러면 are you가 되죠. He is는 is he가 되죠.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걸 한 번 더 혹시나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부정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돼요? 부정문을 만들 때는 여기다가 not을 붙이죠. 조동사를 쓰지 않고 비동사에다가 바로 붙여서 not을 붙이죠. 그렇죠? 그래서 I am not, 그렇죠? You are not, he is not, she is not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추격형들을 좀 공부할까요? 추격형. 자, I'm not의 추격형은 I am이 긍정일 때 이렇게 I'm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I'm not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속어적인 표현입니다. I ain't란 말을 씁니다. I ain't 그러니까 am not을 줄여서 I ain't 이렇게 contracted form을 하는데 I ain't는 속어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것도 인포멀한데 이건 더 안 좋은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나 사이에서나 쓰는 거고 근데 물론 이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다 씁니다. 지금 뭐 그냥 짬뽕으로 막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의문 부정의 의문문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m I not 하면 되겠죠. Am I not. 그 다음에 Ain't I 하기도 합니다. Ain't I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라 그러면 ain't I 바꾸면 되죠. 그렇죠? 이건 am I not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are 같은 경우는 you aren't가 되겠죠.
aren't. 그렇죠? 이거의 의문문은 또 앞으로 가서 aren't you가 되겠죠. aren't you. 그 다음에 is는 어떻게 줄여요? He isn't죠. 네, isn't he 하면 되겠죠. isn't he. 지금 추격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격형. 그 다음에 was는 어때요? wasn't 하면 되겠죠. wasn't. 이것도 뭐 의문문으로 해라. was I? 이렇게 하면 되겠죠. was I? 만약에 추격형이 아닌 걸로 의문문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만들면 어떻게 돼요? was I not? 이러면 되겠죠. is he not? 마찬가지고. are you not? 이렇게 예, 아까 안 했었던 것도 의문문 만드는 방법 해보고 있습니다. were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they 해볼까요? they weren't. 이것도 원리 NT, apostrophe T 이렇게 하면 됩니다. apostrophe 여기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의문문을 만들어 하면 어떻게 해요? weren't they 하면 되겠죠. weren't they? 그런데 이걸 또 추격형이 아닌 걸로 해라 그러면 were they not? 그렇게 하면 되겠죠. were they not? 예. 그래서 형태를 좀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do로 가보겠습니다. do는 일단은 원형이 즉 사전형 root form, dictionary form은 do예요. 그쵸? 동사 변화가 현재는 do나 does가 되죠. 그러니까 1인칭, 2인칭 그 다음에 복수들 다 do가 되죠. 그러면 does는 3인칭 단수만 does가 되는 겁니다. 그쵸? does, 3인칭 단수만 does예요. 그 다음에 과거는 did로 다 똑같고요. 과거 완료는 done입니다. 자, 그럼 do에 대한 추격형을 해보면 아, 그런데 좀 비동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비동사는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그 자체가 조동사 없이 지가 앞에다 그 다음에 not을 붙이거나 지가 도치가 됐어요. 그런데 do는 조동사로 쓰일 때가 조동사도 되면서 두가 본동사가 되는 때죠. 그쵸? 그때는 몸을 하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알고 있는. 그럴 때 이 두 동사도 뭐뭐 하다일 때는 조동사 두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I did it 봅시다. I did it. 아, 가만 있어봐. 이게 지금 시제를 그냥 문장 예문 때문에 만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I do it. 내가 그걸 한다이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의문문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o가 조동사로 나와요. 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조동사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로 나온 거예요. do I do it입니다. do I do 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I do it의 부정문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부정을 하기 위한 do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사. 아니죠. 조동사로. 그 다음에 I don't do it.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좀 다르죠. 비동사는 지가 조동사가 바로 됐어요. 그러나 do는 이 do는 뭐뭐 하다라는 조동사, 아, 일반 동사로 쓴 거예요. 그거에 대한 조동사가 또 do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she did it 해볼까요? she did it. 그녀가 그걸 했어. 이거에 대한 부정은 어떻게 돼요? she didn't do it이죠. she didn't do it. she did not. 그건 줄여서 추격형인데 추격형은 이따 할까요? she did not do it.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did she not Did she not do it?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거를 추격형으로 해라. 그러면 didn't 이거는 didn't. She didn't do it. 그러면 여기가 그걸 의문문으로 해라. 그러면 she didn't she 이렇게 하면 되겠죠. Didn't she do it?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아주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들
물론 이 강의의 수준은 사실 완전 초보자가 듣기에는 무리가 있는 강의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평생 강의를 중학생 강의를 거의 안 했어요. 좀 이렇게 엘리트 반 위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특목고 진학생들이라든지 고등학생, 재수생, 대학생, 일반인들을 주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거를 강의를 좀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요 요즘에는 제가 이 강의 이거 동영상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을 강좌를 봐요 근데 와 정말 저런 얘기를 왜 할까 정말 저거 하느라고 시간을 얼마나 쓰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 조회수가 막 수백만이에요 백만이 넘어가요 그것도 이거 올린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몇달안 됐는데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뭐 강의를 많이 올렸는데도 뭐 하루에 한번 조회수가 하나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저런 강의 같은 강의가 막 100만이 넘는데 그냥 몇달 만에 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뭔가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나 싶어서 지금 한번 요거는 그래도 중요한 의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축약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contracted form은 에세이나 리포트나 이게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감점이고요. 특히 시험 같은 거 보는데 그거 막 쓰면은 불합격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tracted form 한국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have. have는 이제 동사 원형이 have죠, 그쵸? 그 다음에 현재는 have, has가 되죠. 그러니까 I have, you have, 그 다음에 she has, have는 또 we have, they have, 복수 다 되겠고요. you 단수, 복수 다 you have예요, 그쵸? 그 다음에 she has, he has, 그쵸? it has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had는 다 똑같으니까요. I had, you had, she had, they had, we had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도 had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변화가 have, had, had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have의 부정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은 이제 영국식이고 미국식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식은 have를 일반 동사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o로 부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have a book 그러면은 부정은 어떻게 돼요? I don't have book이 되겠죠. 그런데 영국식 용어는 I have no book 그러죠, 그렇죠? I have no book. have을 그냥 바로 부정을 써요, 그렇죠? 근데 have no에 관해 have no는 미국식 용어로도 I have no도 씁니다. 예, have no는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의문문이 된다 그러면 예, do I have가 되겠죠? Do I have? 미국식은 그런데 영국식은 have I. have I가 됩니다. have I,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had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had인 경우는 조동사 did로 하면 되겠죠. did. 그래서 she had it 하면 부정이 되면 she didn't have it.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이제 의문문, 부정문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Do, be, have에 대해서 해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미 다한 얘기지만 비동사 이외의 거는 다 일반 동사에 해당된다. 그럼 do는 어떻게 되냐? 지금 아까 do도 뭐뭐 하다의 뜻이는 그거는 일반 동사에 들어가는 거야. 뭐뭐 하다. 그러나 의문문을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려면 조동사 두를 쓰죠. 그렇죠? 이 두는 조동사입니다. 이 두는 본동사예요. 저 이건 하다의 뜻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축약형은 informal essay 등에서는 informal하기 때문에 에세이나 리포트나 아니면 테스트 중에 무슨 답을
쓰이는 거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토플에다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GR이나 이런 거에도 축약형 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점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는 진행형이나 수동태를 만들 때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이는 거 이미 얘기했죠, 우리 앞에서. 그래서 B plus ing 진행형, B plus P는 PP는 이때는 과거분사죠. 과거분사 PP는 B plus 과거분사 PP는 수동태가 된다. 이미 다 앞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have는 지금 아까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조동사로 쓰인 have는 예, 완료형을 만들죠. 그래서 have plus pp는 완료다. 예, 했었습니다. 이것도 시제에서 그렇게 쓰는 have는 조동사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특별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do예요. 그쵸? do. do는 강조를 하거나 도치하거나 대동사로서의 do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끝내겠는데요. 자, 여기서 두가 없이 come and enjoy yourself again. 어? 놀러 왔는데 그 떠나는 친구한테 야, 다시 와. 다시 와서 또 재밌게 지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come 해도 되지만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다 do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come and enjoy yourself again.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애들이 막 떠들 때 be quiet boys. 야, 얘들아 좀 조용히 해라. 그냥 안 들어. 한번더 그래. 강조하고 싶어. 여기 비동사에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약간 좀 예외로 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비동사는 이렇게 일반 동사 취급하는 게 없죠. 여기서는 사실 일반 동사 취급한 거잖아요. 두가 왔다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동사의 부정은 비동사에다 not을 붙여서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명령문일 때, 비동사의 명령문일 때는 동사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Please be here a little bit for me. Be here with me. 나하고 좀 있어줘. 이렇게 했어요. 이게 명령문이란 말이에요, 그쵸? Be here, be there.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때 부정명령은 여기도 돈을 씁니다. Don't be here with me. 그쵸? 그래서 이때 be는 일반 동사로 취급해서 don이라는 조동사가 쓰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I do not see her, nor do I call her up. 그랬어요.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아. 그 다음에 nor는 and not either 같아요. 또한 역시 모두 안 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녀한테 전화도 안 해.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부정어가 문장 앞에 오면 부정어가 이 문장이 지금 여기서 nor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부정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도치를 시키는 거는 이 본동사가 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와서 도치가 됩니다. 그 의문문 만드는 것처럼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and not either로 그대로 해라. 여기는 nor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도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do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and 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I do not see her and I do not call her either예요. 여기는 도치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부정어가 없잖아요. and로 끝났기 때문에, and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데 부정을 여기다 한 거예요. I do not. 부정어가 앞에 있으면 도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이 두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nor에 no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not을 안쓴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또 여러 가지 좀 나왔는데요. nor라는 거는 and not either가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If you don't deserve the position,
does 그랬어요. deserve는 뭐뭐할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뭐 자리, 뭐 자리인가 봐요. 어떤 승진하는 자리, 뭐 부장 자리 이런 얘기예요. 그 자리를 네가 할, 취할 자격이 없다면, 그러니까 네가 그 자리를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겠니? 그런 얘기예요. 누가? 이때 다스는 뭐겠어요? 이 동사를 누가 그럴 자격이 있겠느냐? Who deserves 겠어요? Who deserves? 이거를 대신한 말입니다. Who deserves? Who deserves? Who deserves it? 이지 사실은 그 자리까지. 그쵸? 여기서는 does이기 때문에 does it까지 다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간 거고요. 만약에 does deserve를 deserve를 써라 그러면 it까지 다시 살려줘야 됩니다. Who deserves it?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대신했다. 얘를 대신했다 해가지고 대동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 be와 have와 do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